안녕하세요. 세운병원 도스치루실입니다. 여러분들 발목 힘이 많이 약해서 자주 접질리시는 분들 그리고 발 아치가 무너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? 오늘은 저와 같이 발목 튼튼하게 강화할 수 있는 운동 세 가지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입니다. 저는 스텝박스를 이용할 건데 없으신 분들은 계단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. 먼저는 스텝박스 위에 올라가셔서 저희 뒤꿈치를 5초간 들어 올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 되셨다면 발목을 밑으로 쭉 끌어 내리셔서 5초간 버티십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이렇게 10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 동작은 발목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한발서기 자세를 할 건데요. 먼저 저와 같이 손을 허리춤에 쥐고 한 발로 균형을 잡아줍니다. 저는 왼다리로 서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이용하여 왼다리의 정강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. 이때 무릎이 많이 당겨서 내리기가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진행하셔도 됩니다. 이것도 10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, 발 아치 만들기인데요. 저처럼 똑바로 어깨 넓이로 서주시고요. 우리 무게 중심을 발 바깥쪽으로 최대한 실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똑바로 서시고 발 바깥쪽으로 힘. 다시 제자리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하나. 다시. 둘. 셋. 넷. 다섯. 아치가 무너지신 분들은 이 운동을 통해서 아치를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10번씩 3세트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모두 잘 따라하셨나요? 우리 세운병원과 함께 튼튼한 발목을 가집시다.